안녕하세요. 풍화사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부피의 변화율, 시간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인데 똑같아. 길이건 넓이건 부피건 해당하는 그 변수 잡아놓고요. T에 관한 식으로 써표현하면 끝난다. 그쵸?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T로. 어? 그런데 문제가 좀 어려워져가지고 T로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진 변화율에 관련된 문자, 우리가 구할 변화율에 관련된 문자, 두 문자에 관련된 관계식만 세워서 양변 T로 미분한 다음에 주어진 변화를 대입해 놓고 우리가 구할 변화를 구한다. 이 방법도 쓰일 때가 있으니까 기억해 두라고 얘기했고, 두 가지 다 편하게 뭐 좋은 대로 쓰면 좋은 대로 편한 대로, 알겠어요? 근데 일단 이게 제일 간단하니까 계속 T로 표현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이런 거지, 그치? 자, 가자. 반지름 길이가 2cm인 구모양의 고분선, 반지름 2cm인 고분선이 있어. 이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점점점 반지름을 늘려나가. 그래서 몇 초 5mm 단위 주의해라. 5mm니까 0.5cm야, 그렇죠? 0.5cm 늘려나가서 이런 풍선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늘어난 데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지금 몇 초 0.5니까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예, 0.5t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지. 0.5t cm 늘어나고 있는 거야. t가 1이면은 0.5, 2면 1cm, 3이면 1.5, 4초면은 2cm. 뭔 말인지 알겠지? 그쵸?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때 4초에 고무풍선의 부피 변화율, 고무풍선은 지금 이 상태죠. 요 빨간색 요 노마에 부피의 변화를 묻고 있어요. 부피 V의 변화를 묻고 있다. 자, 일단, 구에 관련된, 잠깐 정리. 구에 관련된, 구의 겉넓이다. 이 공식을 알아야 돼, 겉넓이. 모르면 정리해도. 구의 겉넓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얘는요. 4πr 제곱이 바로 구의 겉넓이야. 구의 겉넓이는 4πr 제곱. 구의 부피는요. 3분의 4πr 세제곱이다. 알겠어요? 됐죠? 정리해 두시고요. 지금 구의 부피를 물었으니까 구의 부피 V는 3분의 4πr 세제곱인데 뭐가 R이야? 이게 R이잖아. 이게 R. 됐어요? 따라서 0.5t는요. 얼마입니까? 2분의 1t요. 그쵸? 2분의 1t 플러스 이게 R이죠. R의 세제곱. 이게 바로 부피라고. 됐어요? 그럼 끝났죠. 우리 지금 원하는 게 시간에 따른 저 부피의 변화율인데 이 V를 T로 잘 표현했잖아. 파이는 상수니까. 맞아요? 따라서 양변 T로 미분하면 바로 이것 V'. 이걸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V'. 이게 우리가 찾는 변화율이니까. 그치? 미분합시다. 합성함수의 미분. T로 미분하는 거야. 3 떨구면 4파이 2분의 1에 T 플러스 2 하고요. 완전 제곱. 그쵸? 떨고 하나 빼주고. 이거 속미분 2분의 1 곱해야겠죠. 곱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겠네. 그쵸? 따라 정리. V'은 2파이 하고요. 정리 끝났네. 그쵸? 2파이 얼마니까? 한 번 더 써. 얘는요. 예, 좋아. 2분의 T 플러스 얼마? 2의 제곱. 그쵸? 이렇게 돼. 이게 V'. 이게 도함수죠. 근데 문제에서요. T가 얼마일 때 변화를 구하래? T가 4초일 때, 예, 4초의 부피의 변화율이니까 T 대신에 4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그때 순간변을 4 넣어주면요, 2 더하기 2, 4의 제곱 16, 2, 32파에 따라서요 V'. T가 4초일 때의 순간변화율 미분계수, 그 다음에요 순간변화율 미분계수, 그쵸? 4초일 때 이 부피의 변화율은 32파가 정답이 되겠다, 그쵸? 32파. 됐어요? 32파. 다음 몇 번? 네, 답은 4번이 정답. 할 수 있겠죠? 뭐 별거 없잖아. T로 표현하면. 다음 문제 보자. 다음.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3이고 높이가 6인 원기둥이 있어요. 그렇죠? 자, 또 볼까? T로 표현하면 돼. 쉬워. 그렇죠? 밑면의 반지름이 3이고 원기둥 하나 걸어볼까? 똑바로 그려라. 네, 알겠습니다. 똑바로. 삐뚤게 굴 필요가 굳이 없죠. 그렇죠? 이런 놈이 있어, 원기둥. 아이, 다시 그려, 젠장. 젠장, 다시. 아, 왜 이렇게 급한 일이 없는데, 그쵸? 아이, 급해요. 아, 좀 급합니다, 그쵸? 급한 일이 있어서. 자, 됐어요. 저 원기둥. 근데, 반지름의 길이 얼마입니까? 3! 샷, 얘가 3이야. 그리고요, 높이는 6. 얘가 6이야. 이때, 반지름의 길이는 몇 초 1cm씩 늘어나야 돼요, 그쵸? 얘는요, 몇 초씩 늘어나니까 결과적으로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요? 얼마큼 늘어났다고 하면 얘가 1cm 늘어나니까 얼마요? 얘는요? 뭐 T죠, 그쵸? T초에는 T만큼 늘어났겠죠? 반지름이 몇 초 1cm 늘어나니까 이거 지워버리고 잘 봐. 여기서 늘어난 건 T만큼 늘어났을 거야. 다음에 높이요?
높이는 6인데 지금 6인데, 그치? 높이는요, 몇 초입니까? 1cm 짧아진대요. 높이는 1cm 짧아지니까, 이게 감소한 양이 또 얼마나 감소한 양이? T겠죠? 이게 T?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이 상태로 이제 원기둥 그려주면은요, 오우, 쉣. 이렇게, 그쵸? 이런 원기둥, 그릴 필요가 있나? 이거 젠장? 하여튼 뭐, 한 김에, 이렇게, 그쵸? 이렇게. 이런 원기둥 되는 거지, 그치? 짜리 몽땅, 이렇게, 그쵸? 이렇게. 즉, 반지름 늘어나고, 높이는 줄어들고. 이해갔어? 됐어. 이, 원하는 게 지금 뭘 구하라, 근데? 이 원기둥의 부피의 변화율이 0이 될 때의 부피야. 거꾸로. 부피의 변화율을 알아야 돼요. 그쵸? 누구의 부피의 변화율? 여기 있던, 이렇게 벼러한, 납작해진, 참치 캔이 된, 이러한 부피의 변화율이 0이 될 때야. 그쵸? 부피의 변화율이 0이 되는 순간에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해 갔어요? 굿. 식세우러 가자. 일단은, 저 부피 V에 관한 식을 세워야 돼요. 부피 V는. 원기둥은 밑바닥 면적 곱하기 높이니까. 이 밑바닥, 이거는 T 플러스 3이죠, 반지름은요. 이때 높이는요, 6에서 T를 뺀 거지. 600이 T예요. 따라서, 자, 파란색 저 원기둥 부피 V에 관한 식 먼저 세우러 한다. 부피 V는, 파이 R 제곱, 반지름 T 플러스 3이야. 파이 R 제곱. 이게 면적. 곱하기 높이는 6-T, 이게 높이.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쵸? 같이 끝났잖아요. T에 관한 식으로 저 부피에 관한 식 세웠잖아. 저걸 양면 T로 미분해주면요, V' 나오죠. V' 미분합니다. 파인 냅두고요, 여기만 미분하면 돼. 얘는 어차피 실수배니까. 안미분, 속미분 이제 곱할 거. 안미분 뒷곱 더하기 뒷미분 마이너스 1이죠. 뒷미분 앞곱 마이너스 T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쵸? 이렇게, 그쵸? 자, 파이는 빼놓고 이런만 미분하면 돼. 앞미분 뒷곱 다음에 더하기 뒷미분은 마이너스 1, 뒷미분 앞고. 이렇게, 그쵸? 저기서 뭘 끄집어낼까? T 플러스 3 또 끄집어낼까? 파이 한 다음에 파이 T 플러스 3 묶어주면은요, T 플러스 3 묶어주면 앞에는요 뭐 남아? 이제 12 마이너스 2T요. 얘는 T 플러스 나왔으니까 마티 마삼 이렇게 남아요, 그쵸? 마삼 T 다음에 뿔고요, 얘는 9-3t 이렇게 구하시겠네, 그쵸? 따라서 t가 3일 때 0되고 마이너스 3일 때 0되, 그쵸? 그러니까 t가 3일 때의 변화를 0된다고. 음수는 아니니까 따라서 v'이 0이 될 때는요, t가 3초일 때다. 3초일 때, 그쵸? 얘같이 t가 3초일 때 뭘 구하래? 3초일 때 그때 저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래. 여기다가 3을 넣어주면 되겠네. 넣어주면 오래 찬 정답 3 넣어주면요, 6 유해주고 36 파이 곱하기 36 곱하기 3 넣어주면요 3 해서요 108파이. 이거 다 곱해주면 얼마다? 예. 108파이가 우리가 찾는 그때의 부피가 되겠다, 그쵸? 답은 108파이. 예, 주관식 문제. 이해같이 굿 하시겠죠? 그쵸? 아, 이거 T만큼 늘어서 반지름 T 플러스 3 줄어들어서 6-T. 아이, T 플러스 3이 반지름 높이가 6-T인 그러한 부피 구할 수 있잖아. T로 표현한 다음에 미분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0될 때 그때 T가 3초인 걸 알아서요, 다시 여기다 대입해주면 그때 부피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치? 됐지? 자, 마지막 문제 가자. 마지막 문제. 지워버리고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 이번에는요. 우리 원뿔 나왔네. 원뿔. 직원뿔. 원뿔 나왔는데 이런 깔때기 같은 원뿔에다가 원뿔이 있는데, 직각. 자, 얘가 12고 6입니다. 그쵸? 얘가 12고요. 얘가 6이야. 반지름 6이고. 그쵸? 근데, 물을 담아요. 물을 담는데, 물이 이렇게 당겼어. 여기까지 이렇게 당겼다고 하자. 이렇게 당겼어. 그쵸? 당겼어. 물, 여기, 이렇게, 이렇게, 직각, 이렇게. 그쵸? 여기, 이렇게, 직각, 이렇게 할게. 그쵸? 이렇게. 그쵸? 됐죠? 자, 근데, 문제가 좋은 거 보니까, 그릇의 수면의 상승 속도가 9분의 20cm 였어. 야, 이게 지금, 요게 지금 9분의, 물이 어떻게 상승하고 있어, 이 상승 속도가. 9분의 20cm 퍼 세크로 물의 속도가 올라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이를 T로 바로 잡을 수 있겠죠? 이 길이 9분의 20T 이렇게 괜찮다. 그쵸? 왜요? 9분의 20cm 퍼 세크니까 1초일 땐 9분의 20, 2초일 때는요, 9분의 40.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요 길이를 이렇게 잡을 수 있겠냐고. 그치. 자, 다음에. 물 붓는다. 이때, 물의 깊이가 5cm 될 때, 즉, 여기 있던 9분의 20t죠. 물의 깊이, 9분의 20t. 얘는 물의 깊이야. 얘가 5cm가 될 때, 이때 뭘 구하래, 이때에 물의 부피의 변화율. 물의 부피의 변화를 묻고 있다. 그쵸? 아. 물의 부피의 변화. 이걸 V라고 할게요. 자, 물의 부피. 이 물의 부피를. 이게 물의 부피잖아요. 그쵸? 파란색. 그쵸? 저 물의 부피에 관한 식 V. 이 부피의 변화. V를 세우려면요. 얘는요. 3분의 1. 얘는요. 밑면적 곱하기. 다 알고 있죠? 높이 곱하기 얼마입니까? 아. 밑면적 밑바닥 곱하기 높이가 기둥이죠? 거기다 3분의 1. 이게 바로 뭡니까? 저 물의 부피예요. 물의 부피. 그쵸? 물의 부피. 그걸 지금 T에 관한 식으로 세워야 되는 건데, 봐. 여기 밑면적이고. 얘가요, 높이인데. 높이는 T에 관한 식으로 잘 돼 있잖아. 요 밑면적 곱하기 반지름. 요 반지름만 T에 관한 식으로 세워주면 끝나는 거죠. 그쵸? 안 어렵지? 반지름 T에 관한 식으로. 끝났어요. 왜요? 닮았잖아. 10대 6, 5대 3, 요 길이를, 야, 여기 R이라고 할까? R? 요 R이라고 할까? R? R을 T로 표현할 수 있다고. 어떻게 닮았으니까. 봐요. 9분의 20T 대 R은요. 써볼까? 9분의 20T 대 R은. 이거 대, 이거는 10대 6이다. 10대 6이다. 이렇게 1달러. 됐어요? 따라서 R을 T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10대 6은 얼마입니까? 5대 3 되겠네. 5대 3. 따라서 5R은요. 곱해주면요. 3분의 20t 나와요. 따라서 r은요, 5로 약분하면 3분의 4t요. 그쵸? r은 3분의 4t. 얘가 지금 하나, 얘가 이제 3분의 4t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저 물의 부피 v를요, t에 관한 식으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지워버리고. 물의 부피 v는 요 밑면적 3분의 4t, pi r 제곱. 파이죠? 곱하기 높이. 곱하기 높이. 9분의 20t. 이게 기둥이잖아. 원기둥. 거의 곱하기 뿌리니까 3분의 1. 이게 바로 부피 V가 되는 거야. 그쵸? 할 수 있겠어? 굿. 따라하지. 끝났네. 끝났어. 다 좀 정리할게. V는 정리해주면. 얘는요. 9, 81, 243. 243분의 16, 320. T3승이었어. 파이, 320. 다음에요. 파이, T3승. 다시 한 번. 9, 81, 243. 다음에요. 16, 320, 파이, t, 3승. 됐어요. 그쵸? 이게 부피 V입니다. 그쵸? 그러면 V 프라임은요. 이거 T로 미분한 거야. 미분해주면 어떻게 해요? 3 떨궈주면은 3을 곱해주는 순간에 81분의 320, 파이, t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런데 어떤 때 구하래? 이때야. 여기 있던 높이요. 9분의 20t가 5가 되는 순간이니까 t가 몇 줄 때? 5, 9, 45. 따라서 이거 T의 입장에서는요, 이 높이가 얼마야? 저 물의 높이가 5cm가 될 때니까 얘가 5가 될 때 5, 45, 20 나눠주면 20분의 45니까 5, 4, 20, 4분의 9요. T가 4분의 9초일 때의 순간 변화를 묻고 있습니다. 마무리 계산 V입니다. T가 V 프라임 T가 4분의 9초일 때 변화율 넣어주면은요, 81분의 320이 있겠고 파이에다가 4분의 9의 제곱이야. 제곱은요, 16분의 9, 9, 81. 안녕, 안녕. 약분 20, 20파이요? 그래서 정답, 빵빵! 20파이가 정답이 되겠네. 그쵸? 따라서, 20파이, 세제곱, 세제곱, 세크. 답은 몇 번? 2번이 정답. 그러니까, 변화의 문제가 여러분들 상당히 질문이 많은데, 사실 선생님이 지금 시간에 따른 길이건, 넓이건, 부피건 쫙 다 풀어왔어. 문제 풀이 접근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해당하는 변수,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변화에 관련된, 그놈에 관련된 놈을, T에 관한 식으로 세우기만 하면은요, 매우 쉽게 끝나. 그러니까, 최대한 좌표건, 이런 길이든, 이런 것들을 T로 쓴다고 생각해 보라고. 그럼 매우 쉽게 끝나니까. 왜? 양분 T로 미분할 거니까. 그쵸? 그게 바로 도함수가 되겠고. 그렇게 도함수 구한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상태 값들을 구해주기만 하면은요, 끝나는 거니까. 그쵸? 이게 제일 간단해. 그런데, 간혹 문제를 보다 보면은요, 저 T로 잘 식이 안 세워질 때가 있단다. 문제가 좀 복잡해지면은, 변수가 좀 많아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문제에서 주어진 변화율. 그 변수, 우리가 구할 변화를 그 변수에 관련된 관계식만 있더라도 그 두 문자에 관련된 관계식만 있더라도 양변을 T로 미분해서도
정답 구해낼 수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깔끔히 다 다른 유형이 아니야. 같은 유형이야. 다 같은 문제라고. 변화율 문제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원리가 뭡니까? 아,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변화율에 관련된 문자를 잘 설정해놓고 주어져 있으면 쓰면 되겠고 없으면 설정해놓고 그놈을 누구에 관한 식으로요? T로 자꾸 표현하려고 애를 써보면 되는 거야. 자꾸 이런 닮음, 뭐 좌표, 기타 등등 길이, 넓이, 부피 상관없이 T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잘 세우는 훈련들을 계속 반복해 가길 바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